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대찬. 어제 영피 끝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막 살기가 많이 뜨고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원지에 가는 중이에요. 원지에 가서 무슨 조격하는 데가 있다는데 가서 한번 조격하고, 아침에 제가 시간이 비니까 가면서 제가 가뿐토크 합니다. 조금 소리가, 제가 하이톤으로 하니까 제 소리는 잘 들릴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이거를 이따가는 또 브이로그 촬영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운수아가 옆에 운전수로 운전하면서 가니까, 이 아가도 또 성관염 인지해야 되니까 모든 살기는 성에서 나와요. 뺏겼다고 느끼고, 그래서 막 그 뺏겼다는 마음, 아픔을 인정 못해서 뺏고 싶은 마음 막 올라오는데 그 뺏고 싶은 마음도 죽이고 싶고 막 다 뺏고 싶고 막 나만 사랑 못 받았다고 미움 쓰고 막 이런 모든 그 미움 애고의 뿌리에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이 뭔가 다시 설명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음양의 교합, 그 사랑으로 사람이 태어나죠. 섹스, 엄마 아빠의 음양의 섹스 똑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사랑을 먹어야 마음이 자라. 그 사랑은 어떻게 먹느냐, 몸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여자 남자로 분화되게 되어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여자가 성장할 때는 남자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 남자의 사랑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죠. 맨 처음에 만나는 남자가 딸은 아버지고 아들은 엄마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의 특성상 딸 아들한테 여자 남자의 사랑 주는 부모는 지극히 드물어요. 그걸 줄 수 있는 부모는 정말 자식을 성공시키는 부모예요. 왜냐하면 그 성에너지를 주는 거거든. 사실은 인간이기 이전에 이 몸뚱아리는 동물이라 음과 양이 교합하는 거기서 사랑 에너지를 먹거든요. 그래서 여자 남자의 사랑을 알아야 그 다음에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딸이 뭐 아버지를 사랑하고 엄마 딸이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딸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다른 사랑은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여성 남성의 그 사랑, 그걸 처음으로 배우는 게 엄마 아빠예요. 그걸 못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 아주 힘들게 살지 않고 조금 사랑받고 나름 살았던 건, 그렇게 실패하고도 죽지 않고 살고 도둑 닦고 했던 건 아버지의 사랑이었거든. 근데 그 아빠가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의 사랑이 날 채운 거야. 근데 받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아빠의 사랑으로 이렇게 막 받다가 어느 순간 아기가 자아가 생기면 여자가 올라와요. 아빠를 보면서 이 몸 자체가, 아빠는 남자 몸이고 난 여자 몸이잖아. 그럼 그건 본능이야. 성에너지가 올라와요. 그건 성욕이 아니라 그냥 저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올라와서 사랑 달라고 할 때 너무 수치스럽잖아. 머리는 모르지만 몸은, 아니 내 아버지인데 내가 사랑 달라고 할 때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예쁘게 표현을 못하고 떼를 막 써요. 애기가 뗐을 때 그거야. 다 떼를 쓰고 고집을 부려. 이거 줄까? 싫어. 저거 줄까? 싫어. 이거 다 받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참는 한계를 넘어가죠. 뒤지게 두드려 패. 저희 아빠도 그래서 저를 3살 땐가 기억나요. 정말 돼지게 두드려 팬 거야. 고집을 부린다고. 근데 그 고집이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고집을 피우더래 애가 갑자기. 아빠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올라온 거야. 근데 그게 수치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집 부리고 미운 짓을 하니까 아빠한테 맞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랑받고 싶은 그 여자 마음이 올라오면 수치 주기 시작해. 아빠한테 맞았으니까, 학대당하고 수치당했으니까. 그래서 참게 되고 그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아빠한테 사랑을 충분히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사랑을 많이 줬어도 저도 어떤 부분은 그 성수치가 아주 심하고 애정결핍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랑 달라고 예쁘게 표현을 못하고 수치 떨고,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사랑보다 미움을 더 많이 쓴 것 같아. 그래서 평가가 도도한 여자. 근데 그 도도한 게 도도한 게 아니고 사랑받는 표현을 귀엽고 예쁘게 못 쓰고 막 이렇게 좀 믿고 막 수치 주면서 콧대 세우면서, 왜? 거절당해도 나는 버림받았다는 거 느끼기 싫거든. 아빠한테 버림받은 여자가 또 당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자는 더 심각해. 왜냐하면 여자는 그래도 아빠한테 사랑 못 받아도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니면서 선배들한테 엄청 사랑받고 채워진 게 많아요. 그러면서 남자 사랑을 받아서 이 여자가 어느 정도 충족하고, 그러니까 조금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그러는데, 그 남자 아기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여자아기들한테 맞춰주고 사랑을 주는 편이지 달라고 하는 게 잘 안 되잖아. 문화적으로 동양권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받는 사랑이 다거든. 어떻게 보면 99.9%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이 충분히 채워져서 그 남자가 인정을 받으면 그 남자가 엄마를 보는 엄마한테 사랑받은 남자가 사랑스럽게 엄마를 보는 눈으로 여자를 보거든요. 그래서 여자 아기들한테 사랑 주고 사랑을 받는데 엄마한테 그 사랑을 못 받고 수치당한 아기는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자기 남자를 수치주고 그래서 사랑 표현할 때 여자들한테 굉장히 수치스럽게 표현하고 폭력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달라고 못할 수도 있고 또 여자를 보는 눈이 남자는 엄마를 보는 눈이고 남자를 보는 눈이 여자들은 아빠를 보는 눈이거든. 그래서 충분히 부모한테 이성으로서의 사랑을 인정받은 아가들이 나중에 잘 살아요. 오늘 아침에 티타임 때 우리 가야 아가가 나한테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연예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를 뭐 빠삐 이렇게 불러. 그래서 왜 빠삐라고 부르니? 그때 바비 인형처럼 예뻐요 하고 엄마를 볼 때 막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보는 사랑하는 남성의 눈이 막 나와. 근데 보통 이럴 때 엄마 아빠가 수치당한다고 느끼면서 하지마. 엄마를 왜 그렇게 불러? 나는 엄마일 뿐이야. 여자가 아니야. 막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아기,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받고 싶은 건데 그 못 받게 만들어버려. 수치 주고. 근데 이분들은 참 자식 교육 잘 시키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여자를 다 해줘. 이쁘다고 하고 막 귀여움이도 떨고 이 남자아기가 자기 스스로 남자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아, 난 사랑받을 수 있는 남자야. 그리고 막 엄마한테 막 남성이 여정한테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언어를 쓰고 또 엄마는 이 아들한테 또 너무 좋아하면서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 주듯이 하니까 이 남자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눈에서 막 하트가 나와요. 그 남녀간의 사랑이 바로 성에너지예요. 섹스도 성에너지가 아닌 거야. 섹스는 엄마랑 못하지 아빠랑 못하지 나중에 연인끼리 어떤 이런 성에너지의 교류 이런 사랑을 전하는 한 부분인 거예요.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추고 안아도 주고 뽀뽀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조곤조곤 얘기도 하고 섹스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거로 다 채워지는 게 아니야. 그 성에너지란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 남자를 인정받을 때 기꺼이 인정받은 여자 남자가 상대 여자 남자들을 인정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또 사랑을 받고 이렇게 남성 여성이 음양이 이렇게 채워지는 과정이야. 이게 잘 되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성살기가 적어요. 성살기란 뭐야? 미움, 불평, 짜증 이런 게 적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왜 노처녀 히스테리 부리면 시집 못 가서 그렇다고. 사랑 못 받은 여자가 노총각도 마찬가지죠. 사랑 못 받아서. 근데 그 사랑 받는 거의 근원이 바로 그 성에너지인데 받기가 힘든 게 엄마 아빠라는 고정관념이 있어. 엄마 아빠도 자기 남자를 인정하고 여자를 인정한 사람은 자식의 남자 여자 딸 아들의 여자 남자를 인정해주고 여자 남자를 기꺼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남자의 사랑이 잘 순환돼서 성에너지가 채워진 아기는 엄마 아빠를 여자 남자뿐이 아니라 엄마 아빠로도 인정해주고 어떨 때는 엄마 아빠를 애기처럼도 해줘. 우리 엄마 힘들구나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다양한 사랑의 빛깔을 쓰면서 행복하게 살고 세상에도 되게 사랑받아요. 온갖 사랑을 다 쓰면서 세상에 만난 인연들한테 사랑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성에너지가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채워진 거지. 그래서 이번에 영빛 탈 때도 알고 보면 성에너지를 채워주는 거고 앞으로 영빛의 빛깔은 어떻게 보면 그 인정받지 못한 여자 남자 엄마 아빠한테 특히 남자 아기들이 심하더라고요. 제가 사랑 채워주는 시간으로 영비 시간 중에 브루스로 타임이 있었거든. 브루스를 추거나 아니면 같이 디스코를 추거나. 그래서 처음 추는데 그때 그 아기의 눈을 딱 보면서 주파수를 맞춰요. 이 아기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데 대부분이 여자 아기들은 엄마의 사랑, 포근한 이걸 원하고 오히려 남자 아기들은 여자 사랑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가 여자로 자기한테 남자를 인정해주는 그런 여자 사랑을 안 준 경우가 많죠. 여자 아기들은 아빠를 통해서 안 채워지면 사회 나가서 다른 남자나 또는 위에 상사나 선배나 이런 사람한테 채울 기회가 많은데 남자아기들은 엄마한테 받지 못하면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에 그래서 그 남자아기들 사랑 채워주면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이 성에너지를 못 채워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만 하고 사랑 한번 못 받고 성공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괴롭게.
성이 되게 중요하구나 해서 내일 이제 마스터 사랑 세션을 해요. 여기 이제 용채마을 그 아기들을 전부 남성 여성 인정해주고 엄마 아빠 사랑. 근데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엄마는 아들을 남자로 인정해주고 아빠는 딸을 여자로 인정해주는 사랑을 제가 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 남자가 사랑받고 다양한 사랑의 빛깔을 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성에너지를 채워주는 걸 하려고 하면서 이제 오늘 세션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징계받은 아가들이 다 그건 걸 요번에 알았어. 제가 참 공부가 우리 영채님이 나를 참 공부를 시키네. 응? 어젯밤에 제가 영비 타고 나서 성에너지를 다 써주고 나서 올라왔는데 햇살 좀 올라왔는데 막 너무 몸이 가슴 차크라가 막 아프면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이상하다 봤더니 아빠한테 처맞은 여자 아기가 올라왔어 제가. 그래서 남자 사랑을 거부하는 그리고 여자로 인정 못 받았던 그 아주 약한 애기 몸이 막 안 좋은 애기가 올라왔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막 청산하다 오늘 아침에 그 아기를 어젯밤 새도록 청산하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각성이 온 거죠. 아 성살기구나 모든 게. 그래서 그 징계받은 그 마스터 아가들하고 대화를 이제 아침에 또 했어요. 지금 요새 계속 대화해요.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말을 얼마나 안 들어주고 속을 썩이는지 막 뭘 먹지 말라는 걸 막 훔쳐도 먹고 막 정말 이게 정신병적인 이게 평소에 그렇게까지 안 그랬는데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한 아기는 엄마가 딸들을 죽이고 싶어 했어. 왜냐면 아버지 사랑을 자기 받을 것도 부족한데 어? 그래서 아들을 알려는 여자의 심리는 남편이 아들을 원할 때 인정받고 싶어. 대를 이어주고. 옛날 엄마들 그랬죠.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원한 거야. 근데 날 때마다 딸이야. 딸을 일곱을 낳았어요. 근데 이 엄마가 정말 딸들을 다 죽이고 싶어. 니들을 낳아서 네 아빠한테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오히려 너희들한테 사랑도 뺏기고.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표면으로는 딸들한테 다 잘해준 거야. 근데 마음을 느껴보니까 정말 다 죽이고 싶고. 근데 그 우리 지금 징계받은 마스터 아가가 마지막 여덟 번째 태어난 아기인데 오빠랑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딸 일곱 낳고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행복해 엄마가. 그러니까 일순간 행복해서 이 막내딸한테는 미안하기도 하고 일곱 명 딸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니까 좀 잘해줬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아기가 고집이 아주 세지고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네가 이제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 좀 당해봐 너도. 이런 미움 살기로 엄마 말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과거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계속 페미니스트 무슨 페미니즘 운동한다고 맨날 데모해서 붙잡혀가고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돈 벌고 결혼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이 이상하게 괴롭고 막 데모도 하고 아무리 뭐 연애도 하고 학교도 다녀보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여기 영채마을 저한테 제자로 온 거죠. 나가래도 안 나가 딱 붙어서. 왜 그러나 했어요. 이게 애정결핍이 엄마한테 버림받아서 미움받았지. 죽인다고 엄마는 계속 그러지. 아빠한테도 완전히 버림받아서 아빠 사랑을 하나도 못 받은 거죠. 그리고 받을 수도 없어. 너무 수치스러워서. 여자로 인정을 못 받고. 왜? 아빠가 딸들을 보면 남자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마음 그냥 인정하고 연인처럼 해주면 될걸. 그걸 분별심이 너무 세니까 성수치가 세니까 안 해준 거예요. 그 아기는 그러니까 독이 올레대로 오른 거지. 엄마 사랑 하나도 못 받았는데 아빠도 다 버리고 자기를. 그러니까 막 그 사랑받고 싶은 그 여자가 고집을 부리면서 사랑달라고 할 때 미운 짓만 하는 거야. 아주 남 수치 주고 아빠 사랑을 못 채워줘서. 그래서 이제 그 아기랑 또 한 아기는 아빠한테 아주 꼬맹이 때부터 대들었대요. 그럼 이상한 거죠. 3, 4살, 5살짜리가 아빠한테 대드는 게 말이 돼? 혼내키면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 벌써 그때 이미 성살기인 거야. 아빠를 남자로 보는 여자 아기가 올라온 거야. 여러분 그거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저도 3살 때 올라온 아빠한테 처맞은 아기가 바로 아빠를 남자로 본 여자 마음이거든. 우리 조상의 모든 마음이 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아기가 단순히 아기만은 아닌 거예요. 여자 남자가 있는 거야. 걔가 올라오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상한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아기도 벌써 한 3, 4살, 5살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이 아기는 독했나 봐. 저는 그래도 좀 고집부리다 앵앵 울고 말았는데 끝까지 대들어서 아빠가 정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망치로 네 머리통을 부셔서 죽이고 싶다. 정말 죽이고 싶었던 거야. 딸이 너무 대드니까. 근데 그 딸이 딸 같으면 대듭니까? 아버지를 윗사람인데 윗사람으로 생각하면 대들어?
남자로 본 거야.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올라와서 사랑 안 준다고 앙알앙알 대든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든 거야. 근데 그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인지 안 하고 아빠한테 그렇게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인지 안 하고 했던 거예요. 나머지 또 하나기도 또 그거였던 거야.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를 그 아기는 머리로는 알아요. 엄마를 되게 미워하고 아빠는 내 건데 왜 엄마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미워. 딸내미가 자기를 여자로 보고 아빠를 뺏으려고 하니까. 그 아기도 지독한 성살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올라오면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올라오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뭐가 떠올라? 근친상간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어? 실제 뭐 근친상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아빠를 남자로 멋있는 남자로 보고 내가 그 아빠의 남자를 인정해주는 사랑에 빠진 여자가 돼서 인정해주고 또 그래서 아빠한테 사랑받고 이래서 채워지는 거야. 성에너지가. 그런데 막 머리가 돌아가면서 뭐야 아빠를 어? 섹스 파트너로 생각해 막 이렇게 막 오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막 수치죠. 그 아닌 척을 하고 아닌 척을 하니까 그 마음이 버려지지 않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었마가 맨날 가해자로 이 아기가 휴가만 가면 공격하고 머리로는 딸인데 몸에서는 여자가 올라온 거죠. 얘가 인정을 안 해주면 셋 다 그게 엄청 지독한 성관념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거를 아직 덜 받구나를 알았어. 굉장히 오랫동안 청산했는데 아직도 그 아빠를 남자로 보고 아빠한테 여자로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이 안 되고 어느 부분은 그 부분이 굉장히 걸려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 처맞은 아기가 올라오면서 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알아차리고 지금 이렇게 몸치를 하러 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한테도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알려드립니다. 이게 과거에도 뭐 수백 번은 청산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이미 알고 있었고 수백 번은 청산한 내용인데 조상관념의 뿌리가 아주 깊을수록 즉 이런 성관념은 무의식 속에서 모든 인류가 제일 수치스러워하는 게 성이잖아. 다른 건 몰라도 성 감춰요. 여러분 뭐 돈 쉬고 이러는 거 길거리에서도 하고 배고프다고 자유롭게 말하고 하지만 섹스하고 싶다고 말하기 힘들고 그렇죠? 나 지금 성욕이 올라왔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길거리에서 섹스하는 사람 봤습니까? 동물 빼놓고 아니죠. 전부 그거에 대한 수치가 심해. 성에 대해서. 근데 그것만큼은 가리죠. 그것만큼은. 그럴 정도로 인류 집단 무의식 속에서 그게 굉장한 분별심이라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성은. 그러니까 그게 뿌리가 그렇게 깊은 거야. 제가 얼마나 많이 그거를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인지하고 수치와 두려움을 내보냈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남은 거구나. 이게 이렇게 지독한 마음이구나. 그래서 아주 그냥 개미움을 쓰는 거야. 그 마음을 보면 인정을 못하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아빠한테 여자로 사랑받고 싶고 엄마한테 남자로 사랑받고 싶고 또 내 아들한테 내가 여자로 사랑받고 싶고 내 아빠한테 내가 여자로 사랑받고 이 마음을 인정하는 건 막 내가 페르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성범죄자 같기도 하고 이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분별심이 그 마음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뭐 누가 섹스하라고 있습니까? 누가 뭐 결혼하라고 있습니까? 근데 막 머리가 돌아가면서 죽어도 수치 주면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 마음을 볼 때 성관념을 볼 때 엄청난 수치와 이거 들켜서 사람들이 너 그런 인간이야? 이럴까 봐 두려움이 엄청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저도 엄청 버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한 자락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게 버려지면 헤라 엄마가 또 막강해질 거예요. 그 성에너지를 한 번에 인정해줄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완전한 해방감과 요번에도 영핏하면서 저랑 부르스 준 아기들은 황홀했을 거예요. 왜냐면 남자 아기한테는 제가 엄마가 돼서 여자 사랑을 주고 그냥 눈빛으로 여자아한테는 엄마도 해주고 또 남자가 돼서 또 남자 사랑도 아빠가 돼서 남자 사랑도 주고 이랬으니까 황홀하죠. 해방감을 느끼고 천국 같은 느낌 막 그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 제가 요 한 자락이 벌어지면 아마 무의식이 안 열린 일반 낙야들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오 그거 채워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 비롯돼. 병 걸리는 것도 그 성관념이 성을 수치줘서 병을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돈 문제 반드시 100% 성이 일으키는 거고 또 이성한테 사랑 못 받는 거 미운 일 생기는 거, 미운 상황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성관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사형통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성관념이 그렇게 중요해서 오늘 저는 이렇게 몸취하고 내일 마스터 사랑 세션 때 아가들 성관념 인지하고 사랑 주러
이제 몸치하러 가고, 우리 마스터 아가들은 지금 그 징계받은 새 아가들 세션 해주러 인식시키고, 본인들도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이 징계받은 마스터 아가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보고. 그래서 영체의 마을은 사실은요, 이렇게 뭔가, 문제가,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현실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우리는 먼저 마음을 보게 합니다. 그 아가들의 마음을 보게 하고, 그 마음으로 교정을 시키는데, 다 같이 마음을 봐요. 그래서 그 아가들이랑 마스터 아가들 소통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티타임 때 제가 불러서 또 얘기해주고, 혼냈다가 달랬다가 하면서 이제 혼내켜주고, 저도 제 마음을 계속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해결이 돼요. 이렇게 지금 해결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자, 그것만 해결이 되면 그렇게 미움 살기가 올라오지 않아. 왜? 애정결핍으로 미움이 올라오거든요. 사랑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막 정말 미움 쓰고 막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막 심술 부리게 되고 막 기분이 나쁘고 막 너무 두렵고 버림받은 것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애정결핍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내 여자, 사랑받고 싶은 이 여자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 얘를 인정을 해줘야 사랑을 얘가 받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았어. 사랑 못 받은 여자야. 그래서 사랑 못 받은 내 여자를 수치주고 버렸어요. 그럼 어떤 남자가 와서 나를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얘가 내가 아니라고 버려버렸으니까. 내가 버린 그 여자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나도 못 받는 거야. 난 껍데기니까. 그 여자가 나라고 인지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나라고 인정해주려고 하면 수치와 두려움이 막 올라와. 그 인정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들도 그 여자가 나라고. 그렇게 버림받은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버림받고 사랑 못 받은 남자 사랑 못 받은 아빠한테 남자 사랑 못 받고 그걸 방해하는 방해꾼이 여자라서 엄마라서 엄마를 미워하는 그거라는 걸 알게 되면 그래서 자기 여자 수치당하고 자기가 버린 여자를 자기라고 인정하게 되면 저절로 사랑받았다는 걸 그냥 알게 돼요.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말썽을 안 부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아기 엄마가 죽이고 싶고 아빠 사랑을 자기만 받고 싶었던 엄마를 가진 그 아기는 재선아기 속을 그렇게 썩이는 거야. 재선아기가 주방장이니까 엄마를 투사대잖아요.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두부를 반만 넣고 이따가 넣으라면 다 넣어버리고 먹지 말라는 건 먹고 몸에 나쁜 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몸에 탁기 빼야 되니까 그거 몰래 훔쳐 밤에 먹으려고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막 엄청 속 썩이니까 어제 우리 재선아가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래서 아가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우 혜라 엄마 진짜 내가 어떻게든 불쌍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속을 썩여서 미치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혼내켰죠. 너는 왜 엄마를 죽이고 싶은 미움을 왜 재선아가한테 푸니 엄마한테 그러고 있는 건데 그걸 좀 풀어라 인지해라. 오늘 세션 시키죠. 그리고 재선아가 이제 속을 터뜨리는 게 그거야. 재선아가한테 혼나면 딴 사람한테 불쌍한 척 가서 동정심으로 이렇게 사랑받고 다니고 재선아가를 막 가해자 만들고 그래서 피해자 살기로 사랑받고 자기는 불쌍한 척하면서 남은 속을 다 터뜨리는데 그래서 막 하소연하길래 재선아가 보고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아가 있으면 응? 그 봉진아가를 줘라 걔를 한 1년만 데리고 살아봐라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앉으라면 쓰고 술하면 앉고 속이 터지는 꼴을 봐야 된다 이러고 내가 편들어주고 위로를 좀 해줬어.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그 성살기가 올라와서 속을 썩이잖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살인이 나죠. 가끔 자식 죽이고 부모 죽이는 거 성살기예요. 말을 1도 안 들어줘. 그게 뜨면 미운 짓만 골라서 해. 그러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요. 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욱해서 죽이는 거야. 근데 우리 그 아기 중에 미영 아기는 아버지가 정말로 무의식에서 보니까 내가 그랬어. 얘 아버지가 너를 머리통을 쳐서 죽이고 싶어. 어? 망치로. 그랬더니 이 아기가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진짜 그랬대. 자기 보고. 내가 너를 망치로 머리 때려 죽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중엔 딸을 피했어. 왜? 딸을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 올라오니까 진짜 죽일까봐 무서워서. 그러니 이 아기가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었겠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고 자기도 죽이고 싶어하는 눈으로 아버지를 봤어. 처음 만난 남자인 아버지를. 세상 모든 남자를 봤을 때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버림받지. 그래서 미영아가 동생 물어보니까 기유아가한테 물어보니까 언니가 얼굴은 예뻐서 남자들이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친구 오빠도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막 이랬대. 근데 소개시켜주고 사귀면 반드시 버림받는 거야. 그 마음 때문에 이상하게 쓰고 말을 절대로 안 들어주거든. 그게 올라오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의 어떤 일에 대해서 저는 이 성살기 애구들한테 엄청 많이 당했어요. 예전에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했고 공부 조금 되고 나서는 아 이게 성살기구나 알았거든.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공부해요. 성살기의 지독하고 잔인함이 어디까지인지. 저렇게 10년 넘게 공부한 아기들도
그 성살기에서 못 빠져나와서 저러는구나. 정말 개개 개미움이구나. 이렇게 이번에 또 자각하게 되거든. 근데 예전에 그 성살기의 미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게 됐어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왜냐하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저럴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직접 대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욕할 수 없는 거야. 막상 자기가 당해봐야 아는 거지. 당하지 않고 왜 그랬어? 그건 나쁜 거야. 그건 입이 쉽죠. 어? 치매 걸린 엄마를 죽였어. 그러면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이 말은 쉽지. 깨닫기 전에는 그게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그걸 보기 때문에 미워해도 미움이 아닌 거야. 측은지심이 밑에 깔려 있고 사랑이 나오지만 깨닫기 전에는 그 미움이 뭐 얼마나 올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죽이고 싶은 미움을 올리거든. 나중에는 이성을 잃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야. 생각해봐.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온 집을 똥칠을 해놨는데 그걸 매일 해봐. 그걸 누가 당했어? 아, 지금 그거예요. 징계받은 마스터 아가들도 모든 마스터 아가들이 다 소통하더니 다 버리고 싶다. 왜냐면 하나도 일도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요새 속잡고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해결점을 찾았어요. 계속 영채님이 나를 알게 하느라고 그렇게 치유도 시키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 빠지고 어제 자각이 오면서 딱 알아차렸어. 이런 과정들이 전부 저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그 아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저와 영채마을 다른 마스터 아가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인 거죠. 아무리 지독한 성살기 미움의 애고와도 한 일격에 격파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려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가는 과정인데 오늘 실마리가 풀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몸이 깨지도록 아픈데도 마음은 행복해요. 아 이제 저 아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겠구나 싶기도 하고 이게 또 우리 영채마을이 성에너지를 인정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성에너지 인정하는 거는 만사형통이라고 는 그랬잖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 공부 얼마 안 된 아가들도 이제 헬엄마가 성에너지 인정해주고 그 성살기 격파할 수 있게 되면 아주 마음 공부가 엄청 앞당겨지고 쉽고 여러분이 삶이 되게 편해질 테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관념이 중요해서 심각하게 올리지만 또 기쁜 마음으로 이걸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관념 한번 보세요. 아빠 엄마를 떠올렸을 때 연인처럼 사랑스럽게 느껴져야 정상인 거야. 성에너지 인정한 거야. 딸은 아빠를 떠올렸을 때 사랑스런 연인 같고 애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를 떠올렸을 때 애기 같고 내 친구 같고 연인 같고 이래야 돼. 아빠를 연인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엄마도 그런 느낌이 나와요. 아들은 엄마를 떠올렸을 때 사랑하는 연인 같고 내 애기 같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과 아빠를 떠올려도 똑같이 그렇게 연인 같은. 똑같아요 여러분. 먼저 이성에 대해서 연인의 감정을 인정하고 남자 여자 사랑받는 걸 인정하면 동성도 그게 똑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느낌 성관념을 성에너지를 다 인정한 느낌이죠. 그게 안 되고 뭔가 이성으로는 절대 안 느껴져. 연인으로는 느껴지지가 않아. 아빠를 보면 절대 아니고 엄마를 보면 그냥 믿고 막 짜증나 이러면 그게 성관념이죠. 성살기죠. 성에너지를 무시하는 수치지고 무시하는 살기 죽여버리는 그걸 인지하시고 이제 영채마을에 오셔서 수행을 하시면 성에너지 분리될 거예요. 이번에 마스터 아가들 사랑 세션 한번 하고 나면 헤라 엄마도 막강해지고 마스터 아가들 그걸 분리시킬 거니까 이번에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성에너지도 쉽게 인정받고 성살기가 내려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성에너지에 대해서 성살기 그러니까 왜 나오는가 그렇게 개미움인 성살기는 성을 수치주는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를 수치주는 마음에서 나오고 그 근원의 뿌리는 엄마 아빠에 대한 내 마음 엄마 아빠를 여자 남자로 인정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 여자 남자를 인정 못 받은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거 그걸 인정해야 행복하게 성에너지 있으면서 성공하고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그 성관념 얘기하다가 그러면 사랑받고 싶은 자기 여자 남자가 수치당해서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수치주고 하면서 미운 짓 한다 그랬죠. 사랑은 받아야 되겠는데 예쁘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살기는 자기 여성 남성을 인정받지 못해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예쁘게 받는 건 수치스러운 거야. 이렇게 사랑 좀 주세요 저 너무 아파요 이렇게 딱 꺾으면서 예쁘게 받는 걸 못하고 대신에 미운 짓을 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운 짓 해서 약자 돼서
미운 짓 해서 어떻게 약자 되느냐. 혼나죠. 미운 짓 하고 말 안 듣고 막 이러면. 혼나면 혼난 자체가 이미 불쌍한 사람 됐잖아. 약자. 그 약자를 갖다가 나 이렇게 혼나서 너무 슬퍼 힘들어 이래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그걸 고치려고 절대 안 하고 자기가 약자 된 것만 그거를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성수치 애고들 자기 성을 수치줘서 성살기로 미움질을 하는 애고의 특징이 있어요. 피해자 살기를 써요. 당했다 혼났다만 써요. 혼났을 때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건 없어. 나는 이렇게 당했어. 나 불쌍하지. 나 아파. 나의 편 좀 들어줘. 여기저기 전화지라고 심지어는 편 들어달라고 거짓말도 하고 뭐 사실과 다른 전혀 다른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저는 처음에 수행지도 초기에는 되게 놀랬어요. 애고들한테 왜냐면 안 했던 말 거짓말을 해서 불려서 삼자대면을 시키면 그 아기가 눈이 삥 가. 내가 그랬나 하면서 아예 필름을 끊겨버린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이게 정신병인가 했더니 그 성 수치애고 성살기 자기 여성으로 사랑받고 싶고 남성으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고 너무 수치당했다 하면서 죽여버리는 애고는 미움을 쓰면서 사랑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미움 써서 버림받으면 슬프다고 하면서 난 역시 안 돼. 난 역시 사랑 못 받아. 나 이렇게 혼났지. 나 약자지. 나 이렇게 피해자지. 하면서 불쌍함을 쓰면서 사랑받겠다고 사람들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동정을 구걸해요. 그래서 사실은 옆에 사람들의 공분을 더 사는 거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딴 사람한테 가서 사랑받으려고 나 이렇게 힘들었어 하면서 상대를 가해자를 만들고 전부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이상하게 수치 떨면서 사랑받겠다고 하고 남을 공격하면서 가해자를 만들어서 나쁜 사람 만들어놓고 사랑받겠다고 하죠. 그러니 누가 그걸 데리고 있겠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부모한테도 버림받는 게 사실은 성살기거든. 그 부분이 제가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 어떻게 사랑받으려고 하는가. 사랑받는 방법을 왜곡시켜버려. 왜곡시켜서 남을 가해하고 나를 가해해서 남을 힘들게 하죠.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다음에 혼나서 또 나를 힘들게 해. 그런 다음에 남한테 편들어 달라고 나 이렇게 힘들다고 힘들다 불쌍한 나 버림받은 나 슬픈 나 사업 실패하고 힘들어 힘내서 다시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아파 나 좀 인정해줘가 아니라 나 이렇게 다 망했어 나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 막 미움질을 하면서 술로 자기를 달래면서 자기 불쌍하다고 하면서 자조감에 빠져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아. 불쌍하고 약한 애고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미움을 쓰고 수치 떨면서 사랑받겠다고 하는 애고가 성살기 애고입니다. 미움 애고죠. 그래서 가장 독한 미움이 바로 성살기가 쓰는 미움이에요. 절대 고쳐지지가 않고 아주 목숨 걸고 미움을 써요. 미움을 써서 불쌍해지고 약해져야 자기는 피해자가 되고 남을 가해자를 만들어야 남의 복장을 터뜨리고 자기가 그렇게 혼나야 자기가 불쌍해지고 그 상태에서 동정심을 받을 때 동정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애고니까 참 독하고 자기와 남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상대를 피해자 자기가 피해자랍시고 상대를 가해하면서 그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애고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독한 성살기의 미움에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알아차리시길 바라면서 이번엔 진짜 물러갑니다. 안녕.